여정연의 한국 관광 120도시 한국어리오.com 서울서 30분 일산 호수공원 마장 기산 공릉 저수지. 저는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데요. 일산 호수공원은 너무 유명해서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보통은 선인장 박물관 인근에 주차하고 호수 전망대에 먼저 올라 분수를 감상하면서 잠시 쉬어가게 됩니다. 호수 전망대를 내려와서 잠시 걸으면 호수공원의 8대 절경 중 하나인 팔각정에 오를 수 있습니다. 팔각정에는 월파정이라는 현판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단청은 매우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습니다. 팔각정에 오르면 멀리 있는 킨텍스에서 사법연수원까지 비교적 넓은 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와 메타세콰이어가 가득한 오솔길을 걸으면 홈플러스와 상설 전시장 건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킨텍스의 상설 전시장에는 봄꽃과 가을꽃을 전시하는 박람회가 매년 두번 정도 개최됩니다. 전시회가 개최될 무렵에는 수많은 인공 조형물들이 호수 공원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맑은 날에는 호수 공원에서 꽃배나 수상 자전거를 탈 수도 있습니다. 호수 공원의 애수교회는 봄철 철쭉이 필때 더욱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일산 호수공원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둘로 항상 붐벼 저는 인근에 마장호수, 기산저수지, 공릉저수지를 더욱 자주 방문합니다. 마장호수는 거대한 출렁다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운정역과 양주역에서 버스로도 갈수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은 파주와 양주 쪽 모두에 있는데요. 양주 쪽의 주차장이 한가한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만약 양주시 쪽에 주차했다면 30분 정도 걸어서 출렁다리로 갈수 있습니다. 출렁다리로 가는 도중 잠시 쉬면서 감사교육원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마장호수의 하이라이트인 출렁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출렁다리는 오후 5시나 6시 정도에 입장이 마감됩니다. 출렁다리는 인기가 많아서 붐비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를 다 보고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중에는 포토스폿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렁다리와 주차장 사이에는 오랑줄이라는 대형 커피숍이 있는데요. 이 커피숍은 마치 거대한 식물원을 연상시킵니다. 오랑줄이 커피숍 건물에 주차하고 커피를 마실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할인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인근 기산저수지에는 두 개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저는 주로 시그널 호텔 쪽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기산저수지는 둘레가 1.7km 정도라서 30분 정도만 걸으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기산저수지는 고양동 등에서 365-2번이 운행하지만 한두 시간 정도의 매우 긴 배차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장호수에 조금 전에 소개한 오랑주리 커피숍이 있다면 기산 저수지에는 브루다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브루다에서는 호수가 촬영을 위한 투명한 유리로 제작한 포토스팟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산 저수지의 동북쪽에는 다수의 펜션이나 미술관 그리고 바베큐 전문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산저수지에는 천년 찻집이란 전통 찻집도 있어서 비교적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기산 저수지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야간 방문이 가능한데요. 이때 벌레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릉 저수지는 금촌역에서 064 쌍둥이 버스를 타면 방문할 수 있는데요. 배차 간격은 40분 정도입니다. 공릉 저수지의 일부 탐방로는 공사 중인데요. 비교적 한가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찾는 편입니다. 마장 호수와 같은 흔들 다리는 없지만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는 비교적 멋진 풍광을 자랑합니다. 출발한 반대쪽에서는 프렌치 카페 목구슈라와 장국리 마을 그리고 놀이공원 하니랜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비교적 많은 철새들이 있는데요. 금시 좋은 철새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공릉 저수지에는 2023년 목구슈라라는 분위기가 좋은 카페가 새로이 개장했습니다. 모쿠수라는 프랑스 궁전을 연상시키는데요. 다양한 빵과 음료가 가득합니다. 내부는 자그마한 정원과 그리고 아름다운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호수를 바라보면서 우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30분이면 갈수 있는 일산 호수공원과 마장호수, 기산저수지, 공릉저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관광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